벌은 파리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벌은 꽃과 나무의 성장과 번식을 돕고 우리에게 꿀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파리는 부패한 곳에서 살며 해로운 균을 옮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벌이 파리보다 더 유익한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벌은 파리보다 우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파리가 벌보다 더 뛰어나게 그 위기를 극복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커다란 호박벌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살짝 열려있던 환기창으로 들어온 벌은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었습니다. 위아래 두 칸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 창문은 아래쪽은 빛이 들어오는 용도로 막혀 있었고 위쪽은 환기를 위해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창 사이에는 창틀이 달려 있었습니다. 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위쪽 환기창을 더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벌은 탈출하지 못하고 더 넓고 밝은 아래쪽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단지 몇 센티미터만 위로 올라가면 탈출할 곳이 있는데 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위쪽 창으로 올라가려면 중간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틀 부분을 지나야 하는데 그 창틀을 넘어 위쪽으로 올라가려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진맥진한 벌은 창틀 아래서부터 꼼짝 안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센티미터만 위로 움직이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벌은 왜 스스로 탈출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벌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한 동물학자가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두운 방에 투명한 유리병을 눕혀놓고 그 속에 벌 3마리와 파리 3마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 바닥쪽에 후레쉬를 비추고 병막에는 열어두었습니다. 그러자 벌들은 빛이 비치는 바닥에 모여들었습니다. 어두운 벌집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 꿀을 얻으러 다니던 벌들에게는 오직 밝은 곳만이 출구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빛이 비치는 곳에 모여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벌들은 모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파리는 밝고 어두운 것에 상관없이 병 안을 이리저리 날아다니더니 단지 2분 만에 3마리 모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은 고산 지역이나 극지처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파리의 끊임없는 도전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가이자 자기개발 교육 사업자인 폴 마이어는 서커스단의 코끼리를 예로 들며 고정관념을 깨야 길이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커스단에서 고개를 하는 코끼리는 엄청나게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보잘것없는 작은 인간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공연을 하지 않을 때 작은 쇠사슬로 발을 묶어두어도 도망가지 않고 얌전히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도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코끼리의 힘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단박에 끊어버릴 수 있을 텐데 왜 가만히 묶여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코끼리가 새끼일 때부터 쇠사슬에 묶여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끼일 때의 코끼리는 도망가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코끼리는 쇠사슬을 끊고 도망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덩치가 커진 다음에도 분명 당기면 끊어질 수 있는 쇠사슬이지만 불가능하다라는 인식이 각인되었기에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패로 인해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의사결정은 물론 결국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와 같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직접 판매라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 국내에 처음 도입됐을 때 몇몇 악덕업자들이 서민들을 현혹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정부가 법령을 정비하고 더불어 강력한 단속 시스템을 확충하면서 과거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상당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는 효자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길은 반드시 밝은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은 곳만 찾다가 벌처럼 병에 갇힌 채 탈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정관념에 갇혀 평생을 작은 새 사슬에 묶여 사는 덩치 큰 코끼리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황을 탓하는 것이 아닌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